혹시 물고기 잡을 때도 쓸 수 있는 거. 아, 이거 사자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전통 물건들로 이들이 생존해왔던 방식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개수도 딱 맞네. 그러니까 밤에 우리 날씨도 추워하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은 따뜻한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 이거 색깔에 맞는 걸로 하나씩. 생존을 위한 사냥 도구까지 완벽 구비한 백만족. 본격적인 생존에 앞서 백만족의 열 번째 도전의 첫 걸음이 되어줄 역사적인 장소로 출발합니다. 너무 추워. 먼저 들어가세요. Let's go! Yeah, go! 와, 최강 속도는 240km 돼. 한참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휑하다 휑해. 여기 뭐야? 여기 왜 왔어? 지금 이 지역은 올드바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올드바이요? 네. 지도상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바냐라 거기랑 세렝게티랑의 한 사이 정도 되는, 세렝게티 들어가기 바로 전. 인류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유적 같은 게 있어서 열 번째 여러분들이 생존을 할 때 자립이라는 의미를 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굉장히 통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와, 대박. 뭐가 있어? 오, 이거 뭐야? 우와. 근데 불에 왔다 좀 정자 아니에요? 정자? 약간 무슨 저기 주라기 파크 같은데요? 와. 공룡 나올 것 같아요. 세트장이네, 또 세트장. 보는 것만으로도 병만족을 압도하는 신비로운 계곡 올드바이. 올드바이 계곡은 구석기 시대의 유적과 고대 인류의 화석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어 인류의 고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지진으로 갈라진 듯한 100m 깊이의 계곡에는 지층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하빌리스, 파란트로푸스, 로부스투스 등 각기 다른 시대를 대표하는 초기 인류의 화석들이 바로 이 지층들 사이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어, 이거 뭐야? 진짜 이게 최초의 직립구행 화석이 발견된 건데. 그렇다면 360만 년 전에 이 발자국은 어떻게 남아있게 된 것일까요? 화산 폭발이 잦았던 약 360만 년 전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고대 인류의 발자국이 찍히게 됩니다. 이 발자국은 계속되는 지층의 퇴적으로 점점 땅속 깊이 묻히게 된 거죠. 이후 계곡을 흐르는 물에 의해 지층의 단면이 점점 드러나면서 묻혀있던 발자국 화석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 이게 애기 발자국이고 이게 삼촌 발자국이에요. 360만 년 전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다는 그 증거죠. 아, 이게 증거. 탄자니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한 해 약 70만 명. 그러나 올드바이를 찾는 사람은 단 3만 명으로 부족한 역사의식 때문에 이 유서 깊은 곳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모르고 왔으면 유적지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고 왔으면은 그냥 아니 모르고 왔으면은 어. 여기지 누구 땅 파는 데지. 그러니까 여기 뭐 건물 질려고 땅 파는 줄 알아. 여기도 야생동물이 있나요 지금? 이 안에도? 형님 저 앞에 있잖아요. 지금 기린 보여요? 기린 있잖아요 형님. 두 마리. 아, 내가 색안경 끼고 있어서. 저기. 그러니까 형이 지금 노안이셔서. 그러니까 어, 네. 보여? 기린이. 저기. 형 기린 있고. 어, 형 기린. 아, 나 기린이었구나. 나 동상인 줄 알았어. 아까 그 얘기하신 루카스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루카스 교수님. 나모. 현재 그 발견된 유적이 그 어느 정도 되는지 대표적으로 있는지 대표적으로 뭐뭐가 있는지. In this gorge, relics found Australopithecus hominid, Homo habilis,
Homo erectus and Homo sapiens just by luck. Yeah. 아니 그럼 여기가 인류의 진화가